저와 제 친구 OYS는 오토바이를 탄 지가 벌써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젊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둘다 어지간히 바이크를 좋아하는 편이라 지금까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친구는 미국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애틀에 갔었는데 친구의 그 파킹 장소에 들어가 보니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혼다 등 대형 오토바이가 5대 혹은 6대가 있었는데 혼자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쨌든 바이크를 워낙 저도 그렇고 친구도 좋아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이크를 파는 곳에 늘 다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도 운전기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야만 하는데 운전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시간이 급한 나머지 저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아내를 뒤에 태우고는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급한 마음이 있었지요. 바로 동네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입구에서 갑자기 큰 SUV 자동차가 정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SUV 자동차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결국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오토바이는 뭐 완전히 두동강이가 났고요. 아내는 뒤로 넘어져서 쓰러졌고 충격과 함께 다행히 그 밭에 꽃밭 있는 쪽으로 떨어졌고 저와 오토바이는 그큰 SUV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컸었는데 그 자동차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차가 워낙 하중이 높은 많이 나가는 차라 오토바이는 완전히 뭐 두동강이 다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오토바이였지만 반쪽이 나버렸고요. 저는 무릎이 바퀴 아래에 깔려서 그냥 뭐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통증이 왔었고요. 완전히 제 무릎이 부스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걷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려움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SUV 차량도 일반 차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차였는데 얼마나 그큰 차인지 바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에 깔려서 뭐 전혀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그 통증과 함께 있을 때에 나중에야 상대방 운전자와 경비원 등이 급히 와서 다시 무릎 위에 차를 뒤로 빼고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고요. 결국 자동차에 실려서 급히 병원을 향했고 엑스레이와 CT 등을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 일어서지를 못해 휠체어를 타야만 했는데 휠체어를 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할 일도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과연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저는 그때 한국에 있는 저의 유일한 사촌 동생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엑스레이 사진, 뭐 CT 사진 등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저의 유일한 사촌 동생인 정형외과 의사인 동생이 저에게 그 차트를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사인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해야만 해요.
어서 비행기 표를 구해서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직접 할 겁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동생은 저에게 긴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긴급 수술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꼭 그렇게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무릎뼈가 압착되어서 걷기도 너무 힘들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 주시옵소서. 내가 나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압착된 내 무릎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 영혼을 고쳐주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고는 최종적으로 저는 한국의 동생에게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차트를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한국의 동생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이거 다시 찍은 차트지요? 다시 찍은 엑스레이, 다시 찍은 CT라고 했는데 형,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무릎뼈는 마치 나무와 같아서 한번 압착이 되면, 압축이 되어버리면 절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릎뼈가 정상으로 다 부풀어 올라 회복이 됐는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형, 이거 간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정형외과 의사지만 저는 이런 걸 처음 보거든요. 동생은 매우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압착된 무릎뼈는 결코 복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루 만에 이 모든 뼈가 복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급속히 회복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는 그날부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수술도 인도네시아에서 하지 않게 되었고 휠체어나 목발을 다 집어던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날부터 걷고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정말 뛰어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확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지 삶의 문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압착되어 버린 이 무릎뼈가 그대로 하루 만에 정상 회복이 되어서 급속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저에게 바라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삶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오토바이는 타고 있는데요, 요새는 좀 적게 타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뭐 급한 경우에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늘 조심하시고요. 저는 뭐 40년 타봤는데 자식에게는, 자녀에게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발리에서 샀었는데 발리에서 사서 오는 날 제 앞에서 두 명이 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후에 발리로 돌아가는 날 또 제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두 명이 즉사하는 것을 봤어요. 불과 뭐 일주일 만에 네 명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앙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정면충돌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 한 4일, 길어야 5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1년에 그 3-4일 동안에만 4-5일 동안에만 평균 3,000명 이상씩 죽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많지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항상 오래 타고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하게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의 많은 간증 중에 오늘 오토바이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저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